안녕하세요. 해뻔입니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네요. 그러죠. 우리 영호 씨 때는 오늘 너무너무 바쁜 날이죠? 왜 바쁘냐고요? 삼시세끼 봐야 되죠. 오늘 첫방인데요. 또 뭐가 바쁘죠? 네. 쿠팡플레이에서 하는, 네. 그 자선 축구대 티켓팅.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너무너무너무 떨리네요. 그것도 해야죠. 두 개가 다운돼서 우리 오늘 영호시대 가족 여러분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삼시세끼 첫 방송, 우리 삼시세끼 라이트 오늘 생각하면서 그 10주년 기념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시세끼 라이트가 우리 21,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오죠? 우리 히어로. 히어로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은하고, 우와, 이두 분, 영화 배우 콤비잖아요. 네. 푸근한 가득한 새끼 하우스에 오늘 누가 올까요? 우와. 전에 나왔나 봐요. 김치 담그는 모습. 오늘은 드디어 우리의 최고의 가수, 우리 임영웅. 영웅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삼시세끼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첫 작품 이후 10년 만에 차승원, 유해진, 이인 체제로 회귀한 삼시세끼 라이트는 전국 농촌에서 예, 굉장히 재밌는 그 유해진하고 차승원의 케미를 이루고 있는 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번에 첫 번째 캐스트로 누가 와요? 우리 히어로. 우리 임영웅이 나서는 거로. 예, 왜냐하면 우리 임영웅, 우리 영웅님이 나와야 영웅 시대가 열렬히 응원하고 또 뭐죠? 네, 시청률도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히어로가 첫 번째 손님으로 나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히어로가 오잖아요. 그 이전까지 예능 출연이 자주 없었던 우리 히어로는 막내였어. 뭘 한다고요? 마늘 까는. 마늘 까는 모습이 공개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상상이 됩니까? 네. 우리 히어로가, 네. 마늘 까는 모습 상상이 돼요. 정말로. 우리가 마늘 까는 모습, 또 이렇게 둥그런 철그 쟁반 놓고 밥 먹는 모습 그런 거는 못 봤잖아요. 근데 오늘 그거를 볼수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히어로. 아, 정말로 상상이 안 돼요. 오늘 삼시세끼 우리 본방사수 할 거죠? 본방사수 하고 또 사진 찍어서 어따? 인스타에 올리고 거기다가 댓글 달고 완료하면은 뽑아서 경품도 준대요. 뭘 준다고요? 철쟁반 히어로가 먹었던 게 철쟁반 같은 거 준다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이거보다도 우리 히어로의 모습을 보는 게더 우리는 최고죠. 맞아요. 오늘 우리 영호시대 가족 여러분, 비는 오지만, 아우, 너무 더웠다가 비가 오니까 비 오는 것도 기뻐요. 네, 우리 히어로, 볼거 상상하면서 가슴 쿵쾅쿵쾅 하며, 우리 오늘 TVN에서 8시 40분에 만나요. 만나요. 우리 영호시대 사랑합니다. 해뻔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삼시세끼, 간행, 간행.